안녕하세요. 주간농사남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집중호우 농작물 사후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온 뒤 우리 농작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벼 관리 요령입니다. 첫 번째, 침 관수된 논은 서둘러 벼 입금만이라도 무리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를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안근과 오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이 빠진 후에는 깨끗한 물로 논에 걸러대어 뿌리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침 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 마른병 등 병유충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러진 작물은 일으켜 세워주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작물에는 북주기를 합니다. 둘째, 생육이 불량한 곳에는 요소액을 잎에 뿌려주어 생육을 돕습니다. 셋째, 상처를 입었거나 병에 걸린 작물은 가급적 빨리 제거해야 하며 고추, 수박 등은 탄저병, 역병에 대비하여 병유충 방지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습으로 뿌리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둑을 높여주거나 배수로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온 뒤에는 농작물 사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주간농사남이 제공하는 정보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